사실 모든 지표들이 다 꺾이고 있었거든요. 물가도 꺾이고. 근데 기준금리는 높은 상태에서 시중금리는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에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 시기를 또 너무 늦게 잡은 거 아니냐. 이 사단이 났잖아요. 맞습니다. 5.5% 금리가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그렇게 높은데도 미국은 성장을 하니까 지금 비난의 화살이 약간 연준 쪽으로 간 건 사실이에요. 빅테크가 이렇게 투자하고 챗GPT가 대중화되고 시간이 더 봐야 되는데 시장은 이제 못 참는 거죠. 아니 AI 되는 걸 누가 모르겠냐. 근데 수요가 언제쯤 좋았을까? 지금 시장은 빨리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 주가 올랐기 때문에.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 거품 때문에 빠진 건 아니다. 세계 증시가 사실 이제는 폭락하고 다시 한번 오르고 이런 어떤 변동성이 좀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는 뭐 침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이제는 말 그대로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B컷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도 반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이제는 향후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연준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아마 제 생각에는 파월 입장의 그 전에 발언들을 보면요. 네. 금리를 좀 인하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부에서 연준 의장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연준 내에서도 굉장히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매파 네. 중에서도 굉장히 매파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얼마 FOMC에서 이번 7월 열리기 전에도 뭐라고 했냐면 금리 더 올려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이제 아주 매파 중에 매파죠. 그분은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데 아마 설득이 쉽기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연준도 이제 생각이 있었겠죠. 어설프게 금리 또 먼저 낮췄다가 네. 물가 못 잡으면. 맞습니다. 우리 작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 모든 지표들이 다 꺾이고 있었거든요. 네. 물가도 꺾이고 소비도 둔화되고 침체는 아닌데 일단 식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기준금리는 높은 상태에서 시중금리는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기준금리를 이렇게 높게 잡아두면 언젠가는 또 그게 경기에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연준이 좀 너무,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는 이거죠. 너무 금리 인하 시기를 또 너무 늦게 잡은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네. 이 사단이 났잖아요. 맞습니다. 사단이 났는데 결국 이번에는 연준이 대응을 잘못한 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항변을 하겠죠, 당연히.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럴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경기 침체 이슈가 지금 갑자기 커져버렸잖아요. 네. 근데 5.5% 금리가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사실 경기가 진짜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높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데도 미국은 성장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좀 놀라워. 이것도 사실 비정상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비난의 화살이 약간 연준 쪽으로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원래 스케줄이라면 사실 0.25%포인트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B컷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얼마 전에 제레미 시걸이라고 그 유명한 왈튼스쿨 교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0.75 한 번에 날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뭐 흔히 B컷보다 뭐죠? 자이언트 컷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경기 침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냉각되는 게 다 보이는데 너무 늦어버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뭐라고 그랬죠?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1월인가 3월에 인하하는 걸 예상을 했는데 이제 1, 2,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연준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인하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물가가 생각보다 높으니까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일시적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일시적이다 얘기를 했는데 연준은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아니니까 4월에 확인된 거예요. 아 이거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었다. 결국 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무시하고 그때 인하를 하긴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늦으니까 그럼 그때 0.25하고 또 한 번 더 6월에 했으면 0.25니까 벌써 0.5 했겠죠. 그럼 9월에 하면 0.25면 0.75 나죠.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요. 결과는. 결과는 9월에 0.75인데 결국 못 낮추니까. 그러니까 제레미 시걸 교수도 이제 그런 걸 지목을 한 거죠. 이번에 그래서 0.7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걸 오해하면 안 된다. 사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는 0.7은 좀 사실 오바죠. 오바니까 0.5로 예상은 다 하고 있어요. 올라갔죠. 그래서 0.5 한다고 해서 그 경기 침체 때문에 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될 게 지금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적됐으면 그걸 어쨌든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0.5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 심리가 되게 안 좋아요. 혹시 진짜 경기 침체하면 어떡할까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연준이 인하할 여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5.5니까 맞습니다. 언제든지 낮출 수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주식 시장인데 혹시라도요, 막 우리 예상과 다르게 정말 계속 빠진다, 막 혹시라도 미국이 그러면 FOMC 열리기 전에 할 수도 있어요. 임시로. 예, 시장을 좀 달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라서. 미국은 더 심한 게, 우리는 대부분의 자산이, 한국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죠. 근데 미국은 전혀 반대입니다. 주식에 거의 다 집중돼 있어요. 주식시장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경제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에 다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연준이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시장이 더 붕괴되면 긴급 FMC가 열릴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사실상 뭐 이거 확정이 됐고, 좀 더 센 금리 인하가 지금은 좀 시장이 원하는 그런 좀 분위기 아닌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AI 거품론 아니겠느냐. 우리가 너무 AI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봤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뭐 거품이 터진다. 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처럼 사실상 AI 거품이 이제 빠질 거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사님께서 바라보는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거품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품이 터질 때는 보통요 긴축 사이클에 터지거든요. 긴축 사이트에. 그러니까 네. 금리를 너무 계속 올릴 때. 올릴 때. 네. 그래서 IT 그때 버블 터질 때도 네. 막 너무 막 경기가 과열되니까 그때 맞습니다. 미국에서 막 금리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 뭐 IT 회사들 보시면 대부분 돈도 못 벌 때였잖아요. 맞습니다. 그 버블 터진 건데. 근데 AI를 주도하는 회사 몇 개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를 거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 아, 그죠? 실적이 벌죠. 아, 실적이 받쳐준다. 그냥 압도적인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미국의 그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 빅테크들은 역시 본업에서 돈을 많이 벌죠. 예. 네, 그래서 투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품일 순 없어요. 아,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아니 그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이 지금 AI 지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 과잉 투자한 거 우리도 안다. 네. 생각보다 우리 투자 많이 하는데 시장 아직 많이 안 열렸잖아요. 근데도 여기서 투자 늦게 하다간 뒤처질 수도 있다, 나중에. 그리고 그걸 거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들이 돈도 못 버는데 만약에 네. 본업에서 까먹고 있는데 여기다 지출하면 당연히 그건 좀 위험하죠. 근데 본업에서 돈을 잘 벌잖아요. 잘 뭐 메타도 잘 벌고. 네. 근데 시장은 왜 걱정하냐면 일단 많이 올랐고요, 주가가. 네, 많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장이 원하는 건 이제 그거죠.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한데 네. 이 고객사들이 AI로 아직 돈을 못 벌잖아요. 네. AI를 통해서는 지출만 하지.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출만 하겠냐. 돈을 안 보면 결국 이들도 줄이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먼저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못 주거든요. 주가는 이미 올라왔는데. 근데 그걸 줘야만 어쨌든 더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빅테크의 CEO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우리는 돈을 지금 못 벌더라도 어쨌든 계속 투자해야 된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다. 수요 있다. 수요 지금 있다. 그리고 팔란티어라는 AI 그 데이터 서비스 하는 회사 있거든요. 네. 그 회사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 올라갔는데 AI 때문에 수요 늘었다. 그런 걸 또 얘기해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또 수요가 일부는 또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원하는 큰 그런 어떤 그림에서 수요가 당장 막 급하게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정작 애플만 해도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이제 가을에 출시되죠. 그 아이폰에 기대 많이 인텔리전스 네.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초기 제품이니까 얼마나 팔릴지는 사실 몰라요. 예, 근데 어쨌든 시장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만약에 그것도 생각보다 덜 팔리면 또 우려를 하겠죠. 근데 결국엔 1, 2년이 지나야 알거든요. 네네. 지금 오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빅테크가 이렇게 투자하고 챗GPT가 대중화되고 이럴 때까지는 시간이 1, 2년 더 봐야 되는데 시장은 이제 못 참는 거죠. 빨리 좀 보여주라. 빨리 좀 보여주라.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기억나시지만 그때 3년 전에 핫했다가 네. 수요 없어서 망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기차 지금 배터리 섹터도 왜 한 거죠? 전기차 올 줄 알았는데 아, 지금 너무 늦게 오죠. 네. 생각보다 수요가 안 붙으니까 그냥 이제 캐즘이라고 그러죠, 보통. 맞아요. 그래서 급락하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결국 대세라는 건 알죠. 아는데 이게 너무 괴리가 심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오래 올 줄 알았는데 2, 3년 후에 올 것 같으니까 주가를 다 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한 걱정도 사실 그거거든요. 예. 아니 AI 되는 걸 누가 모르겠냐. 근데 수요가 언제쯤 좋아질까. 이거를 지금 시장은 빨리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 주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사실은. 예, 2, 3년은, 1, 2년은 저는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정시키는 지금 작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엔캐리랑 맞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좀 빠졌지만,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 거품 때문에 빠진 건 아니다. 괴리를 이제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끝나진 않았다. 예, 그래서 저는 내년이 정말 찐 승부고. 아, 내년이요? 예, 내년에 애플 아이폰이 이제 9월에 또 나올 텐데, 네. 그거는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삼성폰도 네. 마찬가지고.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AI PC도 또 나올 거고. 네. 많은 제품들이 이제 AI가 탑재가 더 될 거예요. 올해보다. 올해는 네. 처음이잖아요. 네. 올해는 약간 테스트 성격이고, 네. 내년이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제품들이 나올 텐데, 그리고 뭐 ChatGPT도 점점 진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근데 내년에도 이맘때쯤 돼가지고 AI가 여전히 돈 벌기 막 이렇게 의심이 들면, 그때는 주가가 진짜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근데 그래서 너무 지금은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거죠. 투자하신 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옛날에 PC 나오고, 그 다음 뭐 PC 나오고, PC로 우리 옛날에 다 문서 썼잖아요. 맞습니다. PC 쓰면서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고. 그 다음 인터넷 연결해서 예, 인터넷 이제 맞죠. 완전히 공간이 열렸죠. 우리가 뭐 인터넷에 접속해서 아무 데나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스마트폰 생겨가지고 이제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AI 같은데. AI가 이제 어쨌든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역할을 좀 이제 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를 확신하신다면 좀 너무 AI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아,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네, 다만 거품은 어쨌든 아니라고 보지만 주가가 너무 올랐던 게 저는 그게 부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요. 여러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